네, 2시가 된 관계로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촌의 진행 아직 화면 안 들어오셨는데 화면 켜주시고 운동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차렷! 차렷! 네, 배꼽에 손! 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이기현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박수! 네, 오늘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원래 옆에 계시던 김지호 선생님이 오늘 바쁜 일정 때문에 저 혼자 운동하도록 하게 되겠는데 오늘 저 혼자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해주셔서 오늘 운동도 뿌듯하게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할 운동은 바로 하체 운동이에요. 요즘 운동들이 상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하체 운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하체 운동. 네, 좋아요. 우리 하체 운동 하기 전에 우리 스트레칭 하고 우리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운동 할게요. 우리 깍지 끼시고, 네, 좋아요. 우리 왼발 바닥에 찍어주시고, 그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옆으로 꼭 찍어주세요. 꼬아주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우리 그 상태에서 무릎에다 손 올릴게요. 무릎에 손. 네, 좋아요. 무릎에 손 올린 상태에서 눌려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무릎에 손 대지 않는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날까 할까요? 무릎에 손.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들 너무 잘 들어주세요. 좋아요. 우리 허리에 손 할까요? 허리에 손. 허리에 손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는 살짝 벌려주시고, 네, 허리 늘려줄게요. 허리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슬이랑 명수님 오셨는데, 바로 스트레칭 같이 따라하도록 할게요. 네, 어깨에 손, 어깨에 손 올릴게요. 어깨 뒤로부터 들릴 거예요. 뒤로 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들릴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이제 팔 크게 늘려볼게요. 크게. 크게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누가 크게 늘리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앞으로 늘릴게요. 앞으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리 이제 돌리는 이제 관절 운동, 이제 스트레칭 했고요. 이제는 늘려주는 스트레칭 하도록 할게요. 우리 깍지 낀 상태에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줄 거예요. 네, 천장에 닿을 수 있도록 쭉 뻗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로 왼쪽으로 가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반대로 길어줄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이 상태에서 깍지 한 번 더 끼시고 우리 살짝 다리 벌린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줄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올라오지 않고 바로 왼발 옆으로 해주시고 살짝 눌러줄게요.
왼발을 살짝 눌러주세요. 체중을 실어서 눌러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해볼게요. 오늘 모두 스트레칭 너무 잘 따라주시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운동이 하체여서 하체 쪽 스트레칭 좀만 더 할게요. 다리 양쪽으로 쭉 벌릴게요. 벌릴 수 있는 만큼 쭉 벌릴게요. 네, 벌린 상태에서 목 내려갈 거예요. 다리 쭉 벌리고 쭉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공 가줄 거예요. 왼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손발을 꺼준 상태에서 우리 균형감각 운동할 건데, 우리 한쪽 발을 이렇게 들어서, 왼발 들어서, 잘하시는 분들은 늘 떠시셔도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팔을 양옆으로 벌려주세요. 그런 버티기 좀 더 수월하거든요.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5초 동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준비하시고 시작. 1 2 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4 이 자리 버티세요. 오, 좋습니다. 우리 반대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준비하고 이번에 선생님 팔 벌려서 해볼게요. 준비 시작. 1 2 오, 다 떨어져. 3 오, 발목만으로 잡습니다. 4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프 10번 하고 공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 점프 선생님 구에 맞춰서 점프할 거예요. 점프.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점프 10번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본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운동 하체 운동인데, 하체 운동 다 총 8가지 해요. 8개 하고 나서 우리 타바타로 우리 유산소적으로 몸 좀 더 옆 올리고, 네, 그리고 운동 끝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반에 4번까지 쉬운 것들로 준비하세요. 초반에 쉬운 것들로 몸 올리고, 맞아, 5번부터 8번까지 좀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1번 엄청 간단해요. 1번 걷기예요. 우리 걷기 잘 하시죠? 걷기를 제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걷기. 네, 좋아요. 네, 우리 핸들은 옆에서 볼 때 팔 힘차게, 힘차게. 팔을 힘차게 움직여주세요. 네, 좋아요. 아, 그렇지. 와, 다 같이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네, 좋아요. 우리 이번 걷기, 우리 총 10번 걸어보도록 할 거예요, 10번. 걷기는 여러분들한테 딱히 가르쳐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우리 총 10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1번 엄청 간단하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 앞에서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총 20번 한번 이렇게 걷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준비하시고,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추고. 다들 너무 잘하신다. 와, 이게 1번이에요, 1번.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간 다음에 타바타 오늘 2번 하는 걸로 해요, 2번. 좋아요. 그러면은 1번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은 무릎 올릴게요. 아까 전에는 팔을 움직였는데, 이번에 팔을 허리에 손 할게요. 팔 허리에 손. 팔 허리에 손 하시고, 우리 무릎 올리게요. 왼발 올리고, 내려주시고.
올리고 내려주고. 올리실 때는 배꼽까지 닿을 수 있도록 쭉 올려줄 거예요. 좋아요. 네, 뭐 따라 해볼까요? 쭉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보시면은 아까 걷기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배꼽까지 쭉 올려줄 거예요. 배꼽까지. 네, 좋아요. 우리 이거 구형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손 하시고. 다섯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올리고,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데요? 우리 한 번 한 번, 좀 더 높이,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배꼽에 손 댄 다음에 배꼽에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높이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우리, 다같이 한번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네,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리에 손 하고, 허리에 손. 네,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힘차게 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우리 마을 분들 너무 잘하네.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네, 모두 너무 잘 따라와주시네요. 여러분들 보면은 좀 더 힘차게 운동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끼리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네, 10번만 여러분들께 할게요. 선생님이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기관이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그럼 10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손 하시고.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박명숙 씨 너무 잘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다들 모두 잘 따라하셨어요. 네, 2번까지 너무 간단하죠? 네, 좋아요. 3번부터는 좀 이제 동작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3번은 사이드 터치라고 해서 이번에도 허리에 손을 할 거예요. 우리 계속 왼발에서 계속 허리에 손을 할 거거든요. 네, 좋아요. 여기서 왼발로 나가서 사이드를 한번 발가락으로 터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터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걸 연습으로 하면은 터치하고 오, 터치하고 하라고. 네, 좋아요. 우리 터치할 때 비딩발로 움직이지 않아요. 터치 한 발만 갔다가 돌아오고요. 너무 좋아요. 와, 저 행복한 중간 한 번씩 또 너무 잘하시는데, 이슬링도 너무 잘하신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앞에 있는 발가락으로 한번 살짝 터치하고 돌아오고. 살짝 터치하고 간단하죠. 우리 이거 다섯 번 한번 연습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허리에 손 하시고 다섯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왼쪽부터 하나, 돌아오고, 둘, 좋아요. 셋, 넷, 다섯, 좋아요. 우리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올 때 중심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걸렸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발가락에 힘을 찾아주셔서, 네, 쭉, 네, 갔다가 발가락에 힘을 쭉 주셔서 돌아오고. 네, 맞아요. 다들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우리 이거 10번 같이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10번. 좋아요. 10번 준비하시고 10회. 네, 허리에 손 바로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여러분도 잘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지금 발가락이랑 여기 정강이 부분에 자극이 온다 하시면은 잘 따라오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극이 없다 하신 분들은 아직은 좀 더 자세가 완벽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연습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때는 옆으로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좋아요. 이거 선생님이
이번에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끼리 하는 걸로 할게요.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네, 우리 준비 어떻게 하죠? 준비. 네, 맞아요. 준비는 허리에 손. 좋아요. 우리 10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천천히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잘한다. 여덟. 100만 분들 뭐야? 뭐냐? 아홉, 열. 와, 다들 너무 잘하신다. 와, 선생님이 너무 쉬운 걸 준비했나요? 다들 너무 잘 따라하네요. 좋아요. 우리 이렇게 3번 사이드 터치도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우리 그러면 이번에 4번으로 할게요. 4번은 우리 옆으로 갔다면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옆에서 보여주면 앞으로 해서 뒤꿈치를 주는 거예요. 뒤꿈치. 뒤꿈치. 네. 우리 발 전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우리 뒤꿈치만. 뒤꿈치만 앞꿈치 들어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거 할 때도 허리 흔하시고. 네,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앞으로 찍고 돌아오고. 여러분들 한번 하시는 거 보여주면 선생님이 한번 봐도록 할게요. 오, 다 잘하시는데요. 야, 이 동작도 네, 잘하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쿵쿵 가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지 말고 우리 앞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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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뒤꿈치를 이렇게 찍어주셔야 해. 좋아요. 그리고 연습 다섯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네, 5회 우리 같이 해볼게요. 같이 숫자 띄면서 같이 할게요. 우리 준비할게요. 준비! 준비! 준비가 확인해도. 좋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와, 잘해요. 다들 보면은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뒤꿈치 잘 찍어주고 계세요. 어, 좋아요. 근데 갔다가 중심 무너져서 앞에 한번 찍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뒤꿈치만 찍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 충분히 주신 상태에서 찍고 돌아야겠죠? 다리에 힘을 안 주다 보니까 찍고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꿈치를 힘 쭉 주시고 우리 10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손 하시고 10번 허리에 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손에 발바닥 보이죠? 발바닥 보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십니다. 좋아요. 제가 딱히 지적할 부분들이 이제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셔서.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잘하고 있나 선생님을 지켜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10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허리에 손 하시고 바로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좋아요. 우리 지금 4번까지 언제 쉬죠? 이제부터 난이도가 5번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5번 한번 해보고, 되풀이 한번 해보고,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려운 동작들 치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5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어려워요. 5번 런지예요, 런지. 이것도 허리에서 손 한 상태에서 우리 왼발부터 쭉 나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번에는 멀리 갈 거예요, 멀리. 자, 선생님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멀리 자신이 갈 수 있는 상태까지 갔다가 돌아오고요. 네, 앞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고. 아까 전에 우리 4번 뒤꿈치 터치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터치했다면 런지는 몸까지 앞으로 가세요. 좋아요. 다들 너무 잘 따라오신데 우리 할 때 허리 손 불편하다
손 불편하면은 여기 모아도 돼요. 네, 런칭턴을 모아서 앞으로 가서 와도 돼요. 우리 이거 다섯 번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우리 다섯 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여러분, 네, 둘! 좋아요! 셋!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오, 좋아요. 런칭! 여러분, 런칭 동작 많이 배우셨나봐요. 동작이 너무 깔끔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보면은 아직도 4번이나 헷갈려서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런지는 최대한 제가 발 쓰는 부분 가서 브라운 따따라 브라운 할 거예요. 우리 이거 다 같이 10번 하는 걸로 할게요. 10번. 네, 10번 하면 힘들겠죠? 좋아요. 그래도 우리 쉬는 시간이 금방 오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잘 나오고 계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두 개!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뒤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한 발 뒤로 가셔서 최대한 길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모두 준비하시고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해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잘하십니다.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너무 잘 따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땀이 나서 여기 땀 닦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좋아요. 우리 여기 지금 5번까지 배웠어요. 우리 8번 중에 5번까지 배웠는데, 우리 1번부터 5번 한번 5번씩 되풀이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1번 뭐였죠? 1번. 우리 벌써 1번 까먹은 거 아니죠? 1번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 맞아요. 동행복한 중학교는 어? 와, 성공. 나를 다 잘하시네. 우리 1번 맞아요. 걷기였어요. 우리 1번 걷기였죠? 좋아요. 우리 1번 걷기 10번만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준비하고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우리 2번 뭐였죠? 2번? 2번? 2번 뭐였죠? 누가 하나? 밝은 마음 분들이 왔었어요. 이번에 무릎 올리기예요. 네, 밝은 마음 분들이 무릎 올리기 기억하세요. 할 때는 한 번에 손가락 무릎을 올려줄 거예요. 좋아요. 우리 이것도 다섯 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 네, 허리 숨하고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2번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3번 뭐죠? 3번. 3번 기억하시는 분들은 보여주시겠어요? 3번. 네. 와, 이번에 성동중학원 생각 하셨다. 맞아요. 옆에 찍고 가는 거예요. 사이드터치. 사이드터치예요. 이것도 허리를 손하고 네. 발끝에 힘 줘서 들어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준비! 준비된 허리에 손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네, 좋아요. 내가 제가 볼 때는 4번까지는 여러분들 알려주지 않아도 잘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 4번이 뭐였죠? 4번? 4번이 뭐였을까요? 4번?
이수님 뭐 하시는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직공치 터치예요. 우리 직공치를 찍고 오는 거예요. 직공치를 찍고 오는 거예요. 이게 4번이에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것도 다섯 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 좋습니다. 우리 4번까지 왔어요. 우리 5번, 마지막 5번 뭐였죠? 5번 아시는 분들 보여주세요. 오, 밝은 분들 아세요? 오, 송동주가? 오, 우리말, 오, 뒤에 분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강현수 씨, 우리 5번 뭐였죠, 5번? 5번, 맞아요. 5번 런지예요, 런지. 5번 앞으로 런지예요. 다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이것도 한번 5회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5번. 뭐 준비했으면 우리 편한 자세. 이렇게 하거나, 허리를 흔들게 해보나. 네. 하시고 나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오고, 둘, 천천히 할게요. 셋, 좋아요. 넷, 마지막, 다섯.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5번까지 마쳤는데, 나머지 6번부터 8번까지는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26분이에요, 26분. 우리 30분 동안 쉬고,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우리 1시간 알려주신 분들 다녀오시고 우리 30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거나 1시간 다녀오세요. 네, 일어나주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지금 아직 다 안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운동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시작해야지 타워도 한 번이라도 해요. 우리 다 같이 재밌게 하도록 할게요. 6번부터 8번까지 빠르게 나가고 타바타 두 번이에요. 두 번 알겠죠? 두 번 그래서 여러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되었어요. 우리 이제 6번 될 건데 우리 5번이 앞으로 런지였어요. 6번은 우리 사이드로 런지할 거예요. 사이드로 갔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잘 따라해보세요. 사이드로. 어, 보면은 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는 발이 굽혀줘야 돼요. 가는 발이 굽혀주고 돌아오고. 네. 우리 이 동작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허리에 손 이제 그만할 거예요. 허리에 손 하면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다리에 손 할 거예요. 다리에 허벅지에 손 한 상태에서 가져주시고 잡아주시고 갔다가 오고 가서 잡아주시고. 좋아요. 동작 많이 어렵죠? 좋아요. 그래서 이 동작이 우리 다리에 많은 도움이, 근력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 연습할 거예요. 5번. 다 같이 해볼게요. 우리 준비하시고, 왼쪽부터 할 거예요. 시작! 하나! 오! 둘! 쭉쭉! 나가주세요. 좋아요. 셋! 좋습니다. 넷! 마지막! 5! 네. 선생님이 지금 5번 하면서 봤는데, 지금 동작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3번, 사이드 터치처럼 10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겁먹지 마시고, 한 번 더 힘차게 나갔다가 돌아오세요. 우리 런지 앞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살짝만 옆으로 가요. 살짝만 옆으로 가요.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만 옆으로 갈게요. 정면에서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좋아요. 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뭐 잘하시는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전 옆으로 안 할 거예요. 우리 대각선으로 할 거예요. 대각선으로 갔다가 올 거예요. 네. 5번은 우리 앞으로 했어요. 5번 이렇게 했으면은 6번은 살짝 꺾어서 이 정도만.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10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하면서 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10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어, 다 잘하세요. 셋, 넷, 쭉쭉 나가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리 아프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초반에 쉬운 운동들로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은 좀 힘들어도 돼요. 그쵸? 우리,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끼리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그러면 우리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오, 좋아요! 둘! 힘차게! 셋! 넷! 다섯! 와, 우리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인데요? 여섯! 승동주간 아래! 다 잘한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벌써 6번 끝나고, 이제 7번. 7번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7번은 우리 스쿼트 할 거예요. 스쿼트. 스쿼트 많이 해봤죠, 우리? 네. 우리 실시간 미디어에서 스쿼트 많이 했을 거예요. 앞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엉덩이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요. 여기서 엉덩이 빼주면서 허리 구부리지 말고. 하나!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앉아줄게요. 앉아서 올라갔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앉았다가 일어나고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자세 잡고 좋아요. 다들 자세 잡히셨는데요. 우리 여기 실시간 미대면 하면서 다들 자세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7번 스쿼트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준비하고 준비 선생님 옆에서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시작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 좋습니다. 와 스쿼트 와 너무 좋은데요 다들. 어떻게 다리 잡아보나요? 운동 되나요? 여러분들 좋아요? 좋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도 지금 땀이 나려고요. 와 좋습니다. 우리 바로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쉬지 말고 바로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거 준비하고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야 잘했다. 네 그래도 어디가 더 잘하라고 해야겠다. 다섯 여섯 와 박영수씨 잘해요. 일곱 여덟 김정희씨 잘해요. 아홉 마지막 열 쭉 해주세요. 열 다들 너무 잘했어요. 어때요? 7분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때요? 다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번은 저희 힘드니까 5번만 선생님이 하지 않았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우리 5회만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는 깍지 끼시거나 편한 손으로 편하게. 좋아요. 준비하시고 5번 시작! 하나! 둘! 좋아요! 셋! 발끝만 멋있다! 넷! 다섯, 좋아요. 다들 너무 잘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7번까지 되었어요, 7번. 우리 8번까지 한다 했죠? 마지막 8번은, 우리 타바타 운동이 나오면 8번은 점프인 거예요, 점프. 점프, 점프. 8번은 끝났다 하면서 점프인 거예요, 점프. 선생님이랑 지금 볼 때는, 숫자에 맞춰서 한번 점프, 점프도록 할게요. 우리 5번 다시 점프 드릴게요. 선생님 천천히 뛸 거예요. 하나, 둘, 여기 천천히. 선생님 맞춰서 뛰어야 돼요. 준비하시고,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다들 역시 점프는 저희 국가에 돼요. 다들 너무 잘해요. 좋아. 좋아요. 좀만 힘들어도, 우리 그래도 힘든 만큼 운동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점프 10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도 운동되고 좋네요. 10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는 허리를 좀, 우리 선생님처럼, 네, 팔꿈치를 붙여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누가 더 비키나? 넷, 다섯, 와, 배경만 봐도 너무 비키나?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좋아요. 다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8번이 끝나고 있어요. 우리 시간상 볼 때 타바타는 한 번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8번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냥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볼 테니까 한 10번 여러분들끼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준비 어떻게 하죠? 준비 힘들어도 화이팅!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한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조금 호흡할 시간 가진 다음에 우리 타바타 들어가도록 할게요. 타바타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1번부터 8번까지 보여줄 테니까 호흡하실 분들 호흡하시고, 우리 따라하실 분들 따라해주세요. 우리 1번은 걷기였어요. 1번은 노래 나오면은 처음에 걷기 할 거예요. 걷기. 좋아요. 1번 걷기 하고, 우리 2번 나오면은 허리를 숙인 다음에 올릴 거예요. 네, 2번은 무릎 올리기. 그렇죠. 좋아요. 우리 3번 뭐였죠? 3번은 사이드치. 우리 이게 허리에서 손을 빼지 않을 거예요. 우리 2번부터 4번까지 허리에 손을 할 거예요. 좋아요. 3번 했다가 4번 나오면은 우리 앞으로 체크해요. 앞으로. 맞아요. 다들 먼저 따라하시겠네요. 맞아요. 4번은 앞으로. 우리 5번부터 힘들어지죠. 5번부터는 런지. 런지로 가죠. 5번부터는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도 버티고 하면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버티고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 6번은 사이드로 나가게요. 사이드로. 좋아요. 와, 다들 잘하신다. 오늘 다들 너무 열심히 하네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 7번은 스쿼트. 7번 노래 나오면은 스쿼트.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8번 마지막 노래 나오면은 조금 뛸 거예요. 8번 나오면은 신나게 좀 뛰고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호흡 한번 하고 우리 한 1분에서 1분 정도 호흡하고 바로 타바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동그라미! 준비된 팀이 어딨나? 오,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번 하는 거니까 우리 한 번에 진짜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하시고. Welcome to the bar. 처음에 우리 목기 5, 3, 2, 1, 고!
4번은 뭐죠? 4번 앞에 찍기. 4번 이거예요. 지금 찍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 운동 같이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